그래도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서 축하해주면 그래요. 친구도 좋고 저도 좋고. 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도 자신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날 너무 부르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 부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아픈가 봐. 제가 저의 관점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도전할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유경미 씨와 현덕우 나오세요. 자, 먼저 텔레파시아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파시 테스터. 현덕아 좋아하는 동물, 엄마가 좋아, 엄마가 네.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언제 얘기해 주고. 네. 하나, 둘, 셋. 원숭이. 원숭이하고 공룡은 너무 멀다. 야. 어머니, 공룡은 멸종됐습니다. 다른 거 합시다. 현도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하나, 둘, 셋. 셋. 목 운동. 목 운동. 목 운동. 목 운동. 목 운동 좋아한대. 목 운동. 이거 뭐 한번 대해봅시다. 맞을 때까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나, 둘, 셋. 아, 이거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나, 둘, 셋. 아빠. 아빠. 틀리네. 자, 이현 씨 문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놀이공원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7살인 현도를 6살로 속인 엄마. 아, 그래요? 그런데 직원이 너 몇 살이니? 하고 직접 물어본다면 과연 현도는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건 정말 어머님은 정말 어울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1번, 7살인데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라고 솔직히 말한다. 2번, 6살 맞아요 라고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해준다. 아하. 3번, 못 들은 척 아무 말도 안 한다. 아, 그럴 수 있죠. 4번, 거짓말을 들킬까봐 무서워 그냥 집에 가자고 조른다. 아, 집에 가잔다. 5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개그로 슬쩍 넘어간다. 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님들이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너 8살인데도 가서 물어보면 무조건 6살. 그렇지. 6살. 그치. 연습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목욕탕에서. 어릴 때는 생활이었죠, 목욕탕 갈 때. 네. 아, 믿은구는? 저는요, 2번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요, 이사하면서 엄마가 돈을 많이 썼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아끼려고 그러는 거니까 저도 앞으로 아끼려고. 야. 그리고 현도는요, 1번이라고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요, 현도가 너무 솔직하게 어울려요. 아, 진짜 솔직한 거야. 우리 저 서양어 들어갈게요. 저는 여기 없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아빠는 몇 살이라고 할 거야? 당연히 6살이라고 하지. 얘는 6살? 뭐 한 살 많다고 해서 뭐 놀이공원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 뭐야. 돈이나 아니면 정의의 사나이니까. 7살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할 것 같아요. 아유. 왜냐면요. 나쁜 버릇은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거짓말은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잖아요. 언니는 뭐 할 거예요?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거 봐. 왜냐면요. 할머니가 저 여탕에 데려가려고 주인 아줌마랑 싸웠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저희 여탕딸 맞다요 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저거 잘해요. 음식점 갈 때 뷔페 같은 데 가면은 6세 이하인가 이게 공짜예요. 네, 7살부터 돈 내고. 공짜요? 그래 가가지고 안녕한테 막 이런 거 막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얼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알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전에 어릴 때. 네. 우리 리원 양은? 저는 6살이라고 엄마를 위해 거짓말 거예요. 아, 다 엄마를 위해서 다 그럼. 교육을 시켰어요. 아, 1번에 디즈니랜드 갔었는데. 디즈니랜드 갔었는데 엄마가 고개 숙이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키가 140이 넘으면은요 돈을 많이 벗거든요. 근데 제가 141인 거 40이 딱 기점이더라고요. 그래서 140이 안 돼요라고 미리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 정혁이는 어떻게 할까요, 정혁? 전 3번. 것 같아. 아, 못 들은 척 안 말해. 제가 말하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할. 사실 저런 경우가 많을걸요. 어떠세요? 몇 번? 오늘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동안 제가 현도한테 뒤통수를 많이 맞았잖아요. 오늘 뭐 정신이 나갔다 그러고 뭐 화장 안 하면 안 이쁘다 그러고
뭐 집에서 맨날 누워만 있다 그러고.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솔직하고 굉장히 정직한 아이라는 걸 붕어빵을 통해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말대로 오늘 정답 1번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한다. 솔직해.